이게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정말 대담하시네요. 회장님 돌아가셨나 확인이라도 하려고 오신 거예요? 당신 짓이야? 뭐요? 아버님 야 바깥측에서 나한테 누명 씌운 거네 짓이냐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그 집에서 사라지길 가장 바라는 사람이 너잖아. 나를 몰아내야겠는데 아버님이 걸림돌이 되었을 거고 나와 아버님 이간질 시킬 방법이었을 테니까. 소설 쓰세요, 지금? 소설? 내가 소설을 쓰는지 아닌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겠지. 무슨 근거로? 증거 있어요? 증거? 증거는 바로 너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언젠간 밝혀져. 꺼져. 나 아버님 배하겠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요. 너 뭐야? 아니,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여기 당장 안 꺼져? 아버님 잠깐 얼굴만이라도 뵙고 갈게요, 어머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어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겠니? 네, 어머니.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뭐? 무섭다, 너 진짜.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소리. 너무 억울해요. 다른 건 몰라도 서우 때문이라도 이 누명 벗어야 한다고요. 네가 끝내 아버지를 보내버려야 직선이 풀리겠니? 깨어나셔서 이 문제로 신고 들어가서 세상 떠들썩해지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것 같은데? 남편 잡아먹은 걸로도 부족해서 기어이 시아버지를 보내버려야 되겠어? 어머니. 이제 겨우 이익이 넘겼는데 여기서 더 시끄러워지면 아버지 돌아가셔. 그러길 바라지 않는다면 당장 여기서 꺼져! 들어가자. 여보세요? 지난번 정밀 검사 받으신 결과 나와서 연락드렸는데요. 오늘 시간 어떠세요? 오늘이요? 네, 알겠습니다.